오늘은 맛있는 또 동부음식을 한번 붙여서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묵을 묵히려면 요새는 날이 추워가지고 묵혀놓으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요게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튀겨서 일단 물을 끓여가지고 한번 뒤쳐내갖고 제가 맛있게 무칠게요. 먼저 물이 팔팔 끓어요. 여기에다 소금 조금만 넣으시고 요거를 살짝 뒤쳐야 돼요. 이게 두부 묵 마냥 이렇게 묵이 져서 나오는 거는 사면 엄마들이 갖다 이렇게 썰어야 되고요. 또 이것만 전문원한테 가서 해주면 이렇게 채까지 눌러서 빼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사다가 지금 뭐야 도마에다 무 채쓸듯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뒤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뒤치다 보면 하얀 게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그래야 이게 쫀득쫀득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투명해졌어요. 그럼 제가 우선 건질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투명해져 갖고 요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물기를 쭉 빼셔야 돼. 이렇게 망에다 놓으시고 물기 빠지더라 이렇게 약간 식게 놔두시고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참기름 큰 수저를 한 스푼을 넣으시고 소금은 약간 꼬지로 한두 꼬지 정도 넣으시고 국간장 소금 조금 국간장 조금 약간만 치세요. 거기에 검정 깨소금 물이 빠졌으면 이렇게 해보면 물이 빠지는 거 보이니까 여기다 이제 넣으세요. 이것도 금방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잡수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또 해서 고루고루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고루고루 잡숴보셔야 돼. 너무나 깨를 또 많이 넣으면 새콤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큰 수저로 한 모면은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거 줬으면 이게 막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제 식구들 먹는 건 괜찮은데 상해 놓을 때 보면 이게 조금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뭐 고기를 좀 볶아서 넣고 싶다 그러시면 고기를 미리 볶아놨다가 요 위에다 얹어서 섞어서 드셔도 되시고 담백하게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시면 이렇게 또 저같이 이렇게 담백하니 또 잡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파래 조금 얹고 이렇게 하셔서 완성이 됐습니다.